세종시 주치원 대동초등학교는 지난 21일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톡, 인성톡 디베이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종시 연기도원 초등학교는 지난 25일 강당에서 사서 엄마와 함께하는 도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종시 연봉초등학교는 지난 28일 학교 성과 보고회 및 제13회 세바위꼴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세종교육뉴스 김설입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지난 20일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2015년 교육행정 추진 방향과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밝혔습니다. 이날 최규진 교육감은 2015년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세종교육 정책과제 추진의 원년의 해로 삼아 각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추진할 5대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행복 세종교육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대동초등학교는 지난 21일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창의톡, 인성톡 디베이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창의톡, 인성톡 디베이트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의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서 특별한 주제를 놓고 청중 앞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하는 형식이 분명한 토론입니다. 디베이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 토론 현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이 디베이트를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이 디베이트의 주제인 유전공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토론의 승패가 판정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청중을 설득시킬 화법과 발표력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학습의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토론 주제로는 4학년은 가정에 텔레비전이 필요하다. 5학년은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6학년은 유전공학이 우리 생활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등 학년 특성에 맞는 주제를 사전에 제시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학급별 4인 1팀의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종시 연기도원 초등학교는 지난 25일 강당에서 사서 엄마와 함께하는 도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기도원 초등학교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교사와 학부모 명예사서 도우미들이 함께 준비한 도서 바자회는 책에 관심을 갖고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학교의 도서 바자회는 특징이 있는데 어느 출판사나 서점과 연계하지 않고 학생들이 다 읽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책들을 친구들과 서로 바꿔 읽음으로써 절약하고 그들에게 흥미로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 문구류나 생활용품들은 학부모님들이 기부하거나 만들어주셔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바자회입니다. 도서 바자회는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수거한 도서나 학습 용품들을 보관 상태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쿠폰을 발행하고 바자회 당일에 자신에게 필요한 도서와 학용품 및 생활용품들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한울타리 체험장이 됐습니다. 제가 다 읽은 책을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사고 싶었던 물건인 마술 도구나 비누를 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연기도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여 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으로 더욱더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세종시 연봉초등학교는 지난 28일
학교 성과 보고회 및 제13회 세바위꼴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됨됨이가 조화로운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꿈, 힘, 마음을 키우면서 활동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축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자신감과 표현력 신장, 지덕체 건강 증진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학교의 발전된 모습을 알리고자 개최됐습니다. 학교 성과 보고회로는 진로교육, 방과 후 학교, 교육공동체, 독서 논술교육, 생생체험, 다문화 이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들께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세바위꼴 큰 잔치로는 학예 발표회와 작품 전시회를 진행했으며 특히 학예 발표회는 오케스트라 합주, 패션쇼, 치어 댄스, 뮤지컬 댄스, 우크렐레 합주 등이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연봉초등학교 세바위꼴 큰 잔치에 왔는데 처음엔 별로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와서 막상 아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끼를 부려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런 행사를 학교 측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해주셔서 저희 엄마 아빠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열릴 마당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참샘초등학교는 유아아동 대상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 과다 사용 예방 교육을 누리관에서 1, 2,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 시행했습니다. 장기중학교는 희망학생 21명과 인솔교사 3명이 지난 23일 한국 속 작은 외국 이태원을 찾아 리움미술관 예술체험과 미션 팟섭을 외국인 인터뷰하기 미션을 수행하는 흥미로운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솔고등학교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꿈을 찾아 떠난 우리끼리 여행 이야기라는 주제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창의 인성 한마당에 참가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참가한 전국의 동아리들 중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좋은 교육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교육이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현장을 찾아서 이혜림입니다. 학교를 둘러싼 예쁜 나무들과 드넓은 운동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춘 의랑초등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의랑초등학교는 꿈과 사랑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랑초등학교만의 특별한 교육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위치한 의랑초등학교는 꿈과 사랑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으로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터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서교육 문화 프로그램 강화로 책을 통해 사람과 사회, 문화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활발하게 운영 중인 의랑초등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데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의랑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38명 모두 독서, 영어, 컴퓨터, 미술, 방송 댄스 등 10개의 방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꿈과 길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교의 방과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두 곳의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 9시까지 저녁 방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온종일 학생 케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해 사교육비 경감 및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어 작지만 강한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을왕초등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으며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기, 숙제 봐주기, 체육활동을 통해 엄마의 마음을 느낍니다. 돌봄 교실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취미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돌봄 교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네, 수업이 끝나고 오면 아무래도 많이 심신이 지친 상태라서요. 좀 마음을 열어주고 풀어주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림책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넓은 곳에 가서 공놀이, 피구놀이를 한다든지 모래놀이 아니면 3, 4, 5 모여서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을 이렇게 밖으로 분출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책을 읽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꽤 익숙해 보이는데요.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을왕초등학교는 독서 교육을 활성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이랑 북이랑 희망 듬뿍 도서관 학교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창의 탄탄 독서인으로 거듭납니다. 네, 우리 친구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독서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책장 칠 때가 재밌었고 저희 학교 도서관에는 새로운 책을 많이 들여놔서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런 책들을 읽고 나서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을왕초등학교는 특성화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돼 즐거운 사제 동행 독서 시간, 도서관은 살아있다, 다독다독 독서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65일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정말 필수겠죠? 듣고 말하는 영어 회화 수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릅니다. 네,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영어 활동을 해봤는데요. 어떤 활동이 가장 재밌었어요? 네, 주로 영어 노래를 배우거나 게임을 하였는데요. 재미있는 활동이 이제 수업이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영어 연극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화를 해야 하는 거에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태권도. 미래의 음악가를 키워낼 바이올린, 감성과 가까워지는 미술공예, IT 인재를 양성하는 컴퓨터. 그리고 신나게 춤추는 방송 댄스 등을 통해 사교육비 제로, 즐겁고 신나는 방과 후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을왕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기적성 교육, 방과 후 교육, 다양한 예체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경험과 견문을 얻을 수 있도록 미술관, 동식물원, 뮤지컬 공연 등의 체험학습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 학교,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을왕초등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교육력이 강한 학교로 발전시켜 타 지역 학생들이 찾아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자 전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일 행복한 학교, 을왕초등학교의 행복배움터 특성화 교육 어떠셨나요? 독서를 통해 인성과 감성을 기르고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을왕초등학교 학생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 우리 학생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겼는데요. 이럴 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우리 고전이나 인문학 책 한두 권 정도 읽어두면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대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도 크게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세종교육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